아니 갑자기. 아 그건 충분히. 예? 예? She's the boss. 여기서 나와서 물어보라 할까요? 아, 어, 네. 알고 계세요? 아, 몰라요, 잘.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홍대에 이어서 제가 이번에는 강남을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소중이를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지금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나의 소중이를 업그레이드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세요? 어? 없는데? 모든 걸 다 갖추셨군요. 여기서 나와서 물어보라 할까요? 저는 다 괜찮은데 네. 이거 길이? 짜잔! 아! 은경 굵기를! 어떤 거? 아! 가죽 크기를! 굵기요. 다른 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아! 은경 길이요. 맨 왼쪽? 맨 왼쪽! 아! 네. 사정 시간을 선택을 하셨네요. 네. 이유는요? 더 길면 좋지 않을까. 강직도 할게요. 강직도요? 네네. 길이요? 제가 좀 짧은 것 같아서. The main part for me is not the size. It's the way you use it, you know? 관계 시에 가장 중요한 걸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의 굵기의 길이의 강직도. 오, 네. 구체적으로. 네. 그다음 기둥 크기. 이렇게 짜자자잔. 이렇게. 저도 이렇게인 것 같아요. 이 시간, 굵기, 길이, 강직도, 크기. 네. 이 순서대로. 크기를 좀 작게. 왜요? 너무 크게. 아. 강직도, 사정 시간, 굵기, 길이, 크기. 본인이 선택한 건 길이니까 나머지는 다 완벽하다라는. 어, 그렇죠. 저희. 이 세 가지로 할게요. 어, 요 세 가지. 예, 예. 그러니까 사정 시간하고 굵기, 길이. 강직도, 사정 시간, 은경 길이 할게요. 시간, 강직도, 길이까지. 이렇게 세 가지. 혹시 남성의 소중이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아, 네, 알고 있어요. 유튜브나 그런 데 많이 뜨면 재밌게 네. 봤죠. 저 잘 모르겠어요. 아, 뭐 그런 건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어, 네. 알고 계세요? 아, 몰라요, 잘. 아, 아시는 것 같은데. 아, 해보실 의향도 있으세요? 아니, 딱히 지금도 힘들어요. 아, 관심은 따로 없어요. 어, 태어난 대로 사는 게 원칙이라 아니요, 딱히 본연의 이제 나는 자신만만하다! 네. 아! 아니요. 아, 네.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I don't know that you know I'm always doing what you want. She's the boss. 아, 만약 여자친구 원한다면? 원한다면 네. 오케이. 아, 여자친구를 엄청 사랑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